조경 기사, 산업 기사, 운반 공사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식재에 사용할 흙, 백세제곱을 손수레를 이용하여서 운반하는 횟수, 그리고 흙의 양, 그리고 노임,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450분입니다. 450분 동안 왕복거리, 운반거리는 100m입니다. 총 100m 거리 중에서 60m까지는 평지인데 40m는 4%의 경사로이고 4%의 경사로는 경사 환산 거리 계수 곱해주면 됩니다. 40m에서는 4%의 오르막 경사가 있어서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곱하기 1.25, 60 더하기 40 곱하기 1.25, 거리는 왕복이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2, 전체를 곱해주면 됩니다. 220. 그래서 220. 그리고 속도는 3000, 양호한 속도이기 때문에 3000입니다. 뒤에 단위가 hour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3000인데 hour이기 때문에 앞쪽에도 60분을 곱해줍니다. 분을 분으로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1회 적재 시간 5분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횟수는 47.87회입니다. 하루 운반하는 47.87회에서 흙의 양이 1세제곱당 얼마인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이 이만큼 있는데 단위 1세제곱당 무게가 1700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50수레로 몇 번을 왕복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700분의 250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양 47.87회를 하게 되면 총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흙의 양은 7.039. 그런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7.04 세제곱. 이렇게 단위가 중요합니다. 여기 단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운반 하는데 드는 금액입니다. 모두는 흙의 전체량은 여기 필요한 약이 100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루에 할 수 있는 약은 7.04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인데 손수레는 앞에서 사람 한 분이 있고 뒤에도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 명 계산하시면 852,272원입니다.